펌의 팩토리로 그 영상의 일부를 잘라내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메뉴가 왼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메뉴 중에 패스트 클립, 이 클립 잘라내는 영상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건데, 패스트란 말이 붙을 만큼 빨리 작업을 빨리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이제 옵션이 있긴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장점이에요. 패스트 클립 빨리 저는 거 여기서 이제 영상을 불러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네, 1교시 교 지금 전남연수원에 수업을 한 거네요. 아무거나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1교시에서 선택적 한목 시작. 좀 자폐 여기서 이제 이런 주제 선택 영상을 못하고 하는 잘라보겠는데, 일부만 잘라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자 한번 볼까요? 여기 그래서 제가 어떤 이런 장면이죠? 식으로 얘네들은 뭘좀 당황스럽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우울이 심하면 애들이 점점 네, 여기 분명해. 성적 저는 2학년 수학만 돼도 2학년 과학만 돼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관계대명사도 여기 나온 선생님들은 뭐다 여기 일일이 이제 이제 낯선 다 행동 도표에 아시지. 대한 근데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 지점이고 종료 지점이 있는데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게 있어야 돼. 선생님께서 자르려는 부분에 여기서 대고 그러면 시작 지점을 누르시고 예,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종료하는 지점을 그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들어보시고 아 여기가 좋다. 그러면 종료 지점 이렇게 누르십니다. 낯선 행동 예방에 싼건좀 누르고 오른쪽 다른 거로 아래에 확인 조금 더 누르시고 확인 누르고 왜 화면 지금 왼쪽에 가 있네요. 왼쪽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작업 화면이 떴습니다. 아까 이거 이건 위에 있던 거고 지금 2교시인데 이 부분을 선택하고 상단에 연두색 삼각형 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패스트 클립 처리하는 장면이 보이죠? 네, 금방 30% 되고 불과 5초도 안 되어서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여기 출력 폴드를 누릅니다. 출력 폴드가 설정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긴 지금 외장 하드의 그 워낙 용량이 크니까 외장 하드의 FF 아웃풋, 그 펌웨어 팩토리 아웃풋이라는 거겠죠? 그 폴더가 생겨서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여기 예, 자른 파일이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너무 오래 간대. 네, 이와 같이 그럼 요걸 이제 유튜브에 올리거나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펌웨어 팩토리 프로그램에서 영상을 잘라내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자르기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르기는 영상 중에 일부만 오려내는 기능을 말합니다. 요거는 이제 줌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쭉 나타나죠. 그때 이게 학생들 얼굴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는 영상에서 제외해야 되겠죠. 그럴 때 쓰는 것이 자르기입니다. 공짜지만은 뭐 상당히 막강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펌웨어 팩토리 제가 20년 넘게 쓴 프로그램인데요. 무료고 선생님들께서도 친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